사사기 7번째, 하나님의 유모, 삼갈. 사사기 3장 31절입니다. 함께 봉독하시죠. 에웃의 후예 아낫의 아들 삼갈이 사사로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이제 삼갈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온니엘에 대해서 공부했고, 에웃에 대해서 공부했고, 이제 세 번째 사사, 이제 삼갈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 삼갈이라는 사사를 단한 줄로 설명하고 있어요. 야베스의 기도가 그렇게 짧은 것처럼, 거기에서 뭐 책이 한 권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삼갈의 이야기도 단한 줄입니다. 그래서 삼갈에 대한 정보가 별로 없다는 그런 핑계로 삼갈에 대한 연구가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참고할 만한 것도 없습니다, 사실은요. 그러나 성경에 의미 없는 구절이 그냥 들어있을 리는 만무죠. 분명 삼갈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기 때문에 성경이 한 줄이나마 삼갈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장절이 없는 거예요, 원래가. 장절이 없는 상태에서 삼갈의 이야기가 거기에 딱 끼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뭔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사기에는 삼갈뿐만이 아니라 돌라나 야일이나 입산이나 엘론이나 압돈 등의 사사도 처음 들어보는 얘기죠, 다. 그런 사사도 한 줄이나 두줄 정도만 할애를 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어떨 때는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는 그냥 빼도 될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보여요. 그러나 우리가 앞으로 공부하겠지만 그러한 짧은 이야기 속에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풍성한 메시지가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삼갈은 에훗이, 우리 왼손잡이 에훗 공부했죠? 지난 시간에. 에훗이 모압 왕그 에글론을 암살한 후에 이스라엘의 사사로 80년을 다스렸을 그 시기에 나온 사람이에요. 그러나 삼갈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아냐면, 삼갈이라는 이름이 히브리 사람의 이름이 아니에요. 이름 자체가. 역사서를 보면, 당시 고대 헷족 속 왕의 이름이 삼갈이었어요. 그래서 보통 왕이 어떤 이름을 가지면 그 왕의 이름을 따서 이름을 많이 짓죠, 그죠? 그래서 이명박이 대통령 되면 명박이가 그냥 온 산천에 넘쳐나죠. 그리고 누지에서 발굴된 문서들에 따르면 삼갈은 후리아 사람의 이름이자 후리아 사람들이 숭배하던 태양신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어떤 그 신의 이름을 따서 사람들 이름을 많이 짓잖아요. 삼갈. 그러니까 삼갈은 가나안 지역에서 활동하던 후리아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훨씬 크죠. 유대 사람은 아니에요. 성경이 그를 아낫의 아들이라 그러죠. 아낫은 고유 명사가 아니라 고유 명사일 수도 있지만 문맥상 아니에요. 아낫의 아들. 당시 고대 시대 때 무엇의 아들 그러면은 무엇과 거의 이제 동일시하는 그런 의미로 쓰였잖아요. 아낫은요.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던 전쟁의 여신, 다산의 여신이에요. 그래서 벳 아낫이라는 단어가 일장에 나오잖아요. 근데 삼갈이 아낫의 아들이다. 정리를 하면 이러합니다. 삼갈은 히브리 사람이 아닌 이방인이었고 우상을 섬기던 자였어요. 한마디로 사사의 자격이 전혀 없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삼갈을 한마디로 표현해주는 단어가 소모는 막대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소모는 막대기는 삼갈이 들어서 쓴 무기이기도 하지만 삼갈 자체가 바로 구속사 안에서 소모는 막대기인 거예요. 소모는 막대기 같은 자가 하나님의 손에 들리니까 블레셋이 혼비백산하더라. 그런 이야기인 거예요. 마치 모세의 지팡이처럼 보잘것없는 그런 막대기가 하나님에게 쓰임을 받자 엄청난 능력을 발휘하게 되었던 것처럼 삼갈이라는 그 소모는 막대기가 하나님에게 붙들려서 이스라엘을 건져내는 위대한 사사의 임무를 다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4장 1절, 바로 그 다음 절을 보면요. 삼갈이 활동했던 시기가 참 모호해 보여요. 성경은 장절이 구별이 원래 없는 거라 그랬어요. 근데 장절이 구별이 없는데 31절에서 에훗의 후에 40절에서 바로 그 다음에서 에훗이 죽은 후에 이렇게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장절이 없는 상태에서 연결해서 한번 읽어보세요. 4장 1절 한번 볼까요? 에훗의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3장 31절에는 에훗의 후에 삼갈이 활동을 했다라고 그러는데 바로 그 다음 절에서는 에훗이 죽자 그 뒤를 이어 두보라가 사사가 되었다라는 내용이 또 붙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31절에 에웃의 후예라는 어구와 4장 1절에 에웃이 죽은 후예라는 어구는 완전히 다른 어구예요. 그러니까 에웃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에 선 사사는 드보라라는 말이고 삼갈은 에웃이 죽기 전에 에웃이 에글론을 죽인 후에 라는 뜻이 되는 거죠. 에웃이 에글론을 죽인 후에 에웃이 죽기 전에 삼갈이 사사가 되었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럼 한 번에 두 사람이 사사로 활약을 했다는 말이 되잖아요. 그게 무슨 의미를 담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문맥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1장부터 지금 이제 3장 마지막까지 왔는데 사사기는 처음 시작부터 인간의 불가능함과 무력함을 폭로하면서 출발하죠.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이 물어요. 누가 올라가서 싸워야 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하나님은 유다지파에게 전쟁을 하라라고 명령을 하세요. 그리고는 그 손에 가나안을 붙이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내가 유다 손에 가나안 붙였으니까 유다가 올라가라 그래요. 그건 유다지파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전쟁에 의해 이스라엘 전체가 값없이 승리를 쟁취할 것임을 보여주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유다가 전쟁하고 나머지가 어부지리로 가나안을 정복하게 되는 그런 모양. 그리고 길갈과 보김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주권을 다시 한번 강조한 후에 길갈과 보김 기억나시죠? 갈렙의 사위 온니엘 사사의 이야기가 나와요. 성경은 그 온니엘 사사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전쟁에는 인간 측에서의 배경이나 열심이나 능력 등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걸 보여주죠. 갈렙의 집안이고 이미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큰 혁혁한 공을 세웠던 온니엘이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바퀴벌레처럼 숨어있더라니까요. 8년 동안이나. 성령이 임하자 비로소 나가서 싸우는 거예요. 그렇게 꽁꽁 숨어있던 온니엘이 성령이 임하자 용사가 되어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단칼에 물리쳐버렸죠. 구산 리사다임은 뜻이 뭐라 그랬어요? 두 배로 나쁜 놈이란 뜻이라고 그랬어요. 두 배로 나쁜 놈.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쟁이고 하나님이 붙이시는 전쟁이고 하나님이 이기시는 전쟁이에요. 가나안 정복 전쟁이라는 것은. 그리고 이어지는 것이 왼손잡이 에웃의 사건이죠. 기름과 배설물로 가득 찬 에글론을 에웃이 찔렀더니 뭐가 나왔다? 기름과 배설물이 나왔다 그랬죠. 원어에는 그렇게 쓰여 있어요. 근데 우리 개역성경에는 배설물이라는 단어가 빠져 있어요. 기름과 배설물이 나왔다. 그 기름과 배설물로 가득 찬 에글론을 약한 자의 상징인 왼손잡이 에훗, 왼손잡이 에훗이 오른쪽에다가 칼을 차고 갔는데 그 긴 칼을 차고 갔는데도 복장 검사를 안 했다는 건 겉으로 보기에 이 사람은 도저히 왕을 해야 할 능력이 없는 사람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게다가 왼손잡이. 그런 연약한 왼손잡이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기름과 똥으로 가득 찬 어떤 존재를 이스라엘의 대적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구산 리사다임이나 기름과 배설물로 가득 찬 에글론이 사실은 누구다? 우리 안에 들어있는 마귀적 본성인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 백성들의 실체를 깨닫게 하는 데에 방법과 도구로 쓰이고 하나님은 그것을 멸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그것을 경험함으로써 깨닫게 되고 아 하나님이 이 무시무시한 걸 하나님께서 죽여주신 거구나 우리의 옛사람을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죽여주신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은 우리 자신 속에 그 패역과 어둠을 죽이시기 위해서 때로 우리가 죄에 장악되어 헤매게 놔두세요. 그게 구산 리사다임이고 그게 에글롯이에요. 그렇게 장악되게 놔두시고 거기에서 그 죄에게 휘둘리면서 고통스럽게 하세요. 아파요. 성도는 그 죄에게 장악되어 버리면 아파요. 그리고는 결국 그게 바로 우리 자신인 것을 알게 하시고 그것을 하나님의 열심으로 죽여버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무력함과 추악함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열심을 찬양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더 악해진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더욱더 밝히 두 배로 악하게 진짜 이게 악이구나 라는 것을 자각하게 보게 해주신다는 뜻이에요. 잘 보시면 사사기는 처음부터 줄곧 인간 측에서의 그 무력함과 불가능함을 반복하여 지적하고 그것을 덮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부각시키고 있어요. 거기에 이어지는 이야기가 이 삼갈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근데 재밌는 건요. 성경이 삼갈이 활약했던 시기를 태평한 시대라고 한다는 거예요. 태평한 시대.
볼까요? 사사기 3장 30절. 그날에 모압 사람이 이스라엘의 수하에 항복함에 애후 때문에 그 땅이 80년 동안 태평하였더라. Peace. Peace. 평화가 있었다는 거거든요. 이게 애후의 시대예요. 그런데 태평한 시대에 웬 전쟁이에요? 웬 삼갈의 전쟁이 이 태평한 시대에 일어나냔 말이에요. 성경은 분명 태평한 시대라고 하는데 성경 다른 곳에서는 그때 전쟁이 있었다. 삼갈의 전쟁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설교의 키포인트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평화는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상태, 편안한 상태, 이걸 평화, ANA로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태평한 시대에 전쟁이 있느냐 말이에요. 5장으로 가면 드보라의 노래가 나오는데 거기 이렇게 나와요. 5장 6절 보세요. 아낫의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행인들은 소로로 다녔더라. 대로가 통통 비어가지고요. 소로로 뒷길로 돌아다녔다는 거예요. 강도도 너무나 많고 또 대적들이 대로에 활보하고 다녔기 때문에 대로로 못 다닐 정도에 뒷길로만 다닐 정도, 소로로만 다닐 정도로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이런 일이 있는데 태평하다, peace, 이게 웬 말이냔 말이에요. 이게 바로 역사 속에서의 교회의 실존인 거예요. 영원 속에, 우리 요한계시록 공부했죠? 영원 속에서는 교회가 이미 완료되어 있어요. 24장로, 14만 4천, 12지파, 12사도, 새하늘과 새 땅, 하늘에 완료되어 있죠. 완성되어 있죠. 그걸 요한이 보고 내려와서 쓴 게 요한계시록이니까 영원 속에서는 완료되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역사 속에서는 어때? 역사 속에서의 하나님 나라.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 나라죠. 한 분 한 분이 다 하나님 나라고 이게 모여서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거든요.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통치 안에 놓여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 나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역사 속에서의 하나님 나라. 그 교회잖아요. 그 교회의 실존, 역사 속에서의 교회의 실존이 바로 그런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천사들이 뭐라고 외쳤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영광, 땅에는 평화.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땅에 평화가 온다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자마자 아기들이 다 도륙됐죠. 그게 무슨 평화입니까? 무슨 평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땅에는 평화 그랬는데 오자마자 아기들이 싹 죽었어. 두 살 미만의 아기들이 그것도요. 그게 무슨 평화예요? 성경에 나오는 평화는 우리가 국어사전에서 정의하고 있는 평화와 다른 거예요. 누가복음 2장 11절 보세요.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소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주님은 당신의 택한 백성들에게 평강을 주시러 오신 분이에요. 평화를 주시러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당신의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인사를 너무 자주 했죠. 특히 부활하신 후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평화란 뜻이에요. 근데 제자들이 전부 어떻게 죽었어요? 전부 순교당했어요. 그 무슨 평화예요. 맨날 돌로 두들겨 맞고 그냥 여기서 모함당해 저기 가서 두들겨 맞아 여기 가서 갇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예수님이 빌어줬는데도 왜 제자들이 그런 모습으로 죽냔 말이에요. 그런 모습으로 살다가.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도 그의 서신서에서 거의 매번 평강을 비는 걸로 편지를 시작하잖아요. 사도의 모든 서신서 앞에 평강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실제로 자기는 전혀 평화롭게 못 살았어요. 나중에 스스로 고백하잖아요. 내가 얼마나 많이 두들겨 맞았는지 아니? 40에 하나 감한 말을 몇 번 맞고 맨날 굶었고 잠도 못 잤고 타는 배마다 파손되고 이게 무슨 인생이냐 도대체. 넋두리를 하잖아요. 사도 바울 자신이. 그럼 지나 잘하지. 뭘 편지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무슨 평강이냔 말이에요 그게. 자, 이런 걸로 미루어 봐서 예수님도 그랬고 사도들도 그랬고 평강을 빌은 걸로 봐서 성도의 표지 중 아주 중요한 표지가 평화예요. 평강이에요. 평안, 평화, 평강 다 같은 단어예요. ANA를 그렇게 세 가지로 번역을 하는 거죠. 그렇다면 성도인 여러분의 삶이 평화로워야 돼요. 그리고 늘 평강 속에 지내셔야 돼요. 실제로 그렇습니까? 전투와 전투 속에 날마다 머리카락이 빠지고 있죠. 뭐냔 말이에요. 그런 거에 대한 질문이 없으셨어요? 그냥 아니면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지 뭐. 아, 너무 착해 우리 교인들은요. 너무 착해 오늘날 교인들은. 에훗이 다스리는 태평성대의 시절에
삼갈의 전쟁이 수시로 일어나요. 평화의 나라에 들어가 있는,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있는 우리의 삶 속에 그 삼갈의 전쟁이 수시로 일어난다니까요. 근데 성경은 그걸 평화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미 완료된 언약 안에서의 그 미래, 성도의 시간과는 미래에서 시간이 흘러오는 거예요. 미래에 완료된 것이 저기 미래에서 흘러와서 완료된 미래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영원 속에서 이미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완성이 됐고 그 완료된 미래가 저 미래로 가서 이 역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부닥쳐 오는 게 성도의 시간관이어야 돼요. 과거에서부터 뭔가가 차곡차곡 쌓여져서 성취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완료되어 있는 하나님의 언약이 성도의 인생에 와서 막 부딪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내 미래가 어떻게 될까 그 걱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의 내가 참 불안한 거거든요. 그래서 슬픈 거예요. 그래서 우울하고 그래서 외로운 거라고요. 지금의 이 현실이 쌓여서 내 미래가 될 거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내 과거가 쌓여서 지금 나라는 자아가 규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것 자체도 여러분은 무너뜨리셔야 돼요. 내가 옛날에 어떻게 살아왔는데 얼마나 착했는데 그래서 나는 착한 사람이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완료된 미래가 있어요. 여러분도 이미 완료되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세상을 떠나는 날 아직 오지 않은 이 역사 속에서 사는 내 새끼가 천국에서 날 기다리고 있단 말입니다. 이해가 가세요? 거기에는 기다림이라는 게 없어요. 다 만나는 거예요. 이 시간을 열고 나가는 순간 다 만나는 거예요. 거기서. 그러니까 아유 교회에 참 꼴보기 싫은 인간들 많아서 나 먼저 천국 간다. 감은 거기 있어요. 엉뚱한 생각도 하지 마세요. 거기는 영원히 헤어지지도 못해. 그러니까 여기서 화해하고 가셔야 돼요. 그런 완료되어 있는 미래와 이 역사 속에서 진행되어지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그 깨달음의 장, 이게 역사고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게 신앙생활이거든요. 그 장이 태평성대의 에웃의 시대, 이건 평화예요. 완료되어 있는 하나님 나라의 현실. 그런데 이 역사 속에서는 삼갈의 전쟁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삼갈의 전쟁 속에서도 우리 안에 예수를 보내요. 성령이 그리스도의 영이니까 예수를 보내요. 이 속에서도 우리를 깨달음을 통하여, 교훈을 통하여 이 속에서도 구원해 내시는 거예요. 그게 에웃의 시대의 평화와 삼갈 시대의 전쟁이 담고 있는 메시지인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렇게 붙어있는 거예요. 성도는 이 역사와 인생 속에서 우리를 대신하고 대표해서 완료된 승리를 거머쥐신 예수 그리스도의 전쟁을 그대로 작은 모형으로 살게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여러분은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자리로 계속 밀려가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벗어나는 게 성도의 삶이 아니라 밀리고 밀리고 밀려서 십자가에 결국은 못 박혀 죽어버리는 그게 육신의 죽음이거든요. 그 육신의 죽음을 통과할 때에 우리가 예수의 죽음을 이해하게 되고 이미 성취되고 완료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제 완성되는 거예요. 이미 완성이 되어 있지만 이제 거기가 완료 지점이란 말이에요. 결승 지점. 이 역사를 통과해서 가야 할 결승 지점. 자신이 소모는 막대기가 되셔서 죽으신 그 예수의 삶을 그대로 답습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에웃의 시대, 그 평강의 시대에 삼갈, 그 이방인처럼 우리는 이 세상의 이방인이잖아요, 지금.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늘 당하고 조롱받고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그리고 점점 그 억지스러운 세상의 주장에 내 것을 주장하지 못하고 그냥 낮아지는 삶을 살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요. 아니 우리의 능력으로는 그렇게 못 살, 때려 죽여도 못 사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밀고 내려가 버리세요. 어쩔 수 없이 그 살게 만들어 버리신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님처럼 그런 삼갈 그리고 소모는 막대기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건 평강이 아니라 혼돈이며 패배가 아닌가? 어떻게 평강이 그런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는가? 세상의 세계관으로 볼 때 그건 혼돈으로 보일 수 있고 패배로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건 선악과 따먹은 세상의 판단일 뿐이에요. 여러분은 선악과를 따먹고 선악을 그리고 호불호 좋은 거 나쁜 거를 자기들이 판단해 놓은 그런 세상의 판단에 놀아나면 안 돼요. 놀아나면 안 돼요 여러분. 그건 세상의 판단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의 힘 앞에서 무력한 소모는 막대기가 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그 완료된 그 승리는 번복되거나 변기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평강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증명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완료해 놓으신 것은 그 어떤 것으로도 방해받을 수 없고 실패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평강 속에서 전쟁을 허락하세요. 이 역사 속에서는. 그리고 믿음으로 그 전쟁 속에서 평강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현실 속에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평강을 살게 하세요. 그러니까 현실은 고통스럽고 아플 수 있단 말입니다. 슬플 수 있어요. 전쟁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믿음으로 평강을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 역사 속에서는 절대로 아무 일도 없는 무사한 일에 평강이 올 수 없어요. 왜? 대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대적이 있어요. 근데 그 대적이 어디 숨어 있냐면 여기에 가장 많이 숨어 있어요. 내 안에. 그러니까 무사한 일의 삶을 절대 살 수가 없어요. 이 세상 속에서는. 그건 하나님 나라에서나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대적이 싹 소멸된 그 후에나 주어지는 거예요. 성도는 자신의 신앙생활을 통하여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하에서 운명적이고 선언적인 그런 평강의 나라를 살면서 그냥 운명적이고 선언적인 영혼 속에서의 그 평강의 나라를 여러분은 살고 있잖아요. 체감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믿고 있잖아요. 그렇죠? 안 믿어요?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잖아요. 거기는 어떤 나라? 평강의 나라란 말이에요. 그 평강의 나라를 여러분은 살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왜 예수가 그 평강을 값없이 선물로 줘야 되는지 그리고 자신들에게는 왜 그 평강을 쟁취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지 그리고 왜 꼭 평강을 얻어야만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육신의 죽음이라는 과정을 통과하면서 처절하게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걸 자기 부인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힘의 원리 속의 세상에서는 자기 부인의 그 모습이 소모는 막대기의 모습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철병거와 창과 칼 앞에서 소모는 막대기, 신봉사가 들고 다니던 그런 막대기, 우리가 세상에서 그런 취급을 받게 된다니까요. 그렇게 밀려 내려가요. 삼갈의 소모는 막대기로. 왜냐하면 그게 바로 우리의 육의 죽음의 현장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사울의 때, 아니 다윗의 때까지도 철로 된 제대로 된 칼이 몇 자루가 없었어요. 근데 이때 이미 블레셋은 철기 문명을 갖고 있던 그런 나라였어요. 철병거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철병거 앞에, 탱크 앞에 소모는 막대기를 갖고 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두들겨 패도 그 탱크는 무너지지 않아요. 근데 세상 앞에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쓴다니까요. 그렇게 성도는 이 세상에서 무력하고 불가능한 자신을 올바로 자각하게 되는 거예요. 엄밀히 말해서 우리가 소모는 막대기 자리로 밀려 내려가는 게 아니라 원래 그런 존재인데 자기를 평가절상하고 있다가 자기의 실제의 모습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모든 인간이 죽은 흙인데 살아있는 신으로 알고 있잖아요. 자기들이 다. 그러니까 자기는 소모는 막대기인데 철병거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어 밀고 내려가셔서 너는 죽은 흙이야. 소모는 막대기야. 라고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걸 신앙생활이라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나는 부인되어져 가고 그냥 내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웃 앞에서 쪽팔려 죽겠는데 소모는 막대기로 자꾸 폭로가 되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 속에서 승리를 쟁취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승리를. 그걸 깨닫는 자를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만 찬양하고 하나님만 자랑하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거예요. 그 자가 비워진 자고 그 자에게만 하나님의 영광이 부어질 수 있어요. 비워졌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은 바로 그 자리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창세전 언약 성취에 대한 그 하나님의 그 열심, 그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주권, 그게 어떤 것인지를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능력을 배우기 위해선 내가 아무것도 보탤 수 없는 자로 드러나야 되잖아요. 나한테 그렇게 인식이 돼야 된다니까요. 내 자신이. 근데 지금도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잖아요. 그 자리에서 밀려 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업그레이드해서 하나님 앞에 자꾸 이렇게 내놓으려고 하지 마세요. 되지도 않는 거 쇼 좀 하지 마세요. 제발. 계속 그렇게 연극하는 한 여러분은 진짜 안 변해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폭삭 그냥 하나님의 불도저에서 확 밀려버렸을 때 그때 하나님께 우리에게 채워지면서 하나님의 선이 나오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완전히 항복되어진 자의 삶 속에서 방종이 나올 것 같으세요?
에이, 나는 원래 이런 존재니까 막 살아야지. 아니요. 그 안에 성령이 있는데 어떻게 그런 말이 나와요. 에이, 막 살아야지? 살아보세요. 한 시간 이상 가나. 불편해서 못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 속에서는 결국 누구만 드러나야 돼요, 나중에는? 예수님, 하나님만 드러나야 돼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것이 나에게서 문득문득 가시적으로 보여질 때 이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거든요. 근데 어떨 때 하나님의 것이 나오냐고요. 우리가 우리의 열심으로 사랑하고 섬기고 용서하고 할 때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진심에서 우러나오지도 않는 그딴 것이 그게 하나님 거란 말입니까? 그거 하나님 거 아니잖아요. 그냥 사람들이 요건 좋은 거, 요건 착한 거, 사람들이 규정하고 결정해 놓은 그거 내놓은 거지 하나님 거 아니잖아요. 내 안에서 하나님께 나오려면 바로 그러한 것들이 비워져야 하나님께 나올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너무 그 조바심 내면서 야 성도는 이래야 되는데 저래야 되는데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이 여러분 안에서 내놓는 것에 하나님은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아이 하나님이 꿈속에 나타나서 야단도 치시고 꿈속에 나타나서 모두 지시하시고 천만의 말씀. 여러분 지나가는 개가 전봇대에다 오줌 눈다고 개 야단 친 적 있어요? 예? 너 인마 예범절도 모르냐? 어디다가 함부로.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이 개 되는 거예요 그때. 개하고 대화를 시도한다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이 지금 개자리로 내려가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그렇게 끌어내리지 마세요. 하나님이 이 똥덩어리 같은 우리의 인생 속에서 나오는 그러한 행위들을 갖고 넌 막 이렇게 살아야지 너 그게 되겠어. 그건 사람이 개한테 야단치는 것보다 더 웃긴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들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과 맞짱을 뜰 수 있는 존재라고 자기를 평가절상해놓고 하나님이 늘 우리를 봐서 그렇게 고치고 뭐하고 이런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하나님은 개들의 의견을 묻지 않으세요. 가끔 우리 교회도 강아지 데리고 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옷을 입혀갖고 오더라고요. 여러분 강아지에게 옷이 필요했으면 하나님이 창조할 때 개들에게도 옷 입혀서 보냈을 거예요. 개는 옷 안 입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왜 입혀갖고 와요? 개가 그거 입혀달라고 그랬어요? 주인이 자기 맘대로 입혀온 거죠. 자기의 욕구를 거기다가 그냥 자기의 뜻을 반영해버린 거예요. 개한테. 그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개에게, 개 같은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부어서 입힐 뿐이지 여러분의 행위 하나하나를 갖고 그걸 가치 있게 여기지 않는다니까요. 그거 다 부셔버리고 하나님 걸 끌어내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요. 그러니까 너무 조바심 내고 너무 우울해하지 마세요. 원래 그래요. 여러분은 원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언제 하나님이 오셔서 야, 네 실체가 이랬다. 그러니까 너는 지옥 가도 되지? 라고 하시면 두 말 없이 그럼요 하나님. 저 같은 인간이 지옥 가야지 그러면 어떻게 감히 천국 갑니까? 두 말 없이 그리로 내려갈 정도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배워야 돼요. 이 세상에서는요. 그렇게 두 말 없이 지옥으로 내려갈 수 있는 그러한 올바른 자아인식을 한 자를 하나님이 건져 올리시는 거예요. 근데 끝까지 쟤는 몰라도 나는 절대 거기 못 간다라는 그 사람이 지옥 가요. 여러분 이걸 정말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여러분 삼갈이 600명의 블레셋 사람을 쳐 죽였다 그러죠? 자, 6이라는 숫자는 그 7일의 그 안식에 미치지 못하는 암담한 인간의 숫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흉내를 비슷하게 내지만 절대로 하나님의 그 완전의 자리에 오를 수 없는 하나님 흉내내는 하나님처럼 이게 마귀거든요. 선악과 따먹은 마귀예요 이게. 하나님처럼 그러나 하나님은 아닌 하나님 흉내 없음이 있음의 흉내를 내는 거. 피조물이 신의 흉내를 내는 이게 마귀의 세력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666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 그게 6이란 말이에요. 6. 불완전한 인간의 신흉내의 숫자. 거기에다가 완전수 10의 제곱이 곱해져서 600. 그건 첫째 아담 속에서 타락해서 에덴에서 쫓겨난 모든 인간을 상징하는 숫자예요. 그러한 블레셋이 첫째 아담들이 소모는 막대기에 의해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 블레셋이 밖에 있는 게 아니라 바로 내 안에 존재한단 말입니다. 소모는 막대기가 나를 죽여요.
내 옛사람을 죽이는데 그 상태가 바로 내가 소모는 막대기가 되어가는 상태란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소모는 막대기가 되어서 나를 죽였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잖아요. 내 옛사람을. 그리고 내가 바로 그 예수의 십자가에 의해 죽어가면서 이 역사 속에서 소모는 막대기가 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의 인생을 그대로 답습하며 살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십자가에 연합이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왼손잡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평화의 나라로 입성을 한 성도들이 육이라는 블레셋을 여전히 품고 살죠. 그 블레셋은 너무나 강력해서 600이에요. 300이 아니라 600. 근데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블레셋을 쳐부수시고 당신의 백성들을 지키신단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지키심은 우리의 옛사람을 죽이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꾸 죽어갈 때 야 진짜 못 살겠다. 죽고 싶다 정말. 아니 죽어가고 있어 나는. 이게 뭐야? 계속 바람이 빠져가네 내 인생에서.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 지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힘 안 빠지면 여러분은 진짜 죽어요. 그래서 이 역사 속에서 죽여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이 성도인 것입니다. 그렇게 내 육이 자꾸 무너져야 내 안에서 힘 빠진 내 안에서 하나님 것이 나와요. 그래서 성도는 이 세상에서 소모는 막대기가 되어가는 거예요. 성도는 그러한 삶을 통해서 나라는 우상 섬김에서 조금씩 탈출하게 되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은 나라는 존재의 가치를 평가절상해서 대단한 자리에 앉히려고 안간힘을 쓰죠.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힘과 능력과 지혜를 지나치게 의지하게 되고 그러한 힘과 능력을 더욱 강하고 공고히 하기 위해서 세상 것들을 이제 끌어모으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러한 것들로 자신의 평강과 행복과 기쁨을 쟁취하려 해요. 그런 걸로 자기의 평강과 행복과 기쁨을 쟁취하려 해요. 한마디로 나의 강함을 챙겨서 그것으로 평강과 행복에 도달해 보려고 하는 것이 세상의 시도요 추구죠. 나의 강함을 챙겨서 나의 잘남을 챙겨서 행복과 기쁨에 도달하려고 하는 게 세상의 추구잖아요. 그리고 교회도 결국은 그걸 추구하고 있잖아요. 아닙니까? 하나님의 이름 이용해서 그분의 힘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거 얻어내고 내가 원하는 소원 성취하여 행복과 기쁨에 도달하려고 하잖아요. 그게 바로 마귀의 발상이라니까요. 하나님은 성도의 삶에 개입하셔서 그걸 막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기독교가 크게 오해하고 있는 게 하나님이 막으시는 것을 오히려 굶어가며 천일씩 그냥 새벽에 나오면서 그걸 이루어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아야 될 걸 기필코 자해를 해서라도 나는 그걸 얻어내고야 말 거야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척척 잘 들어지면 어떤 사람이에요 그게? 그 성도예요?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원하는 것들이 이렇게 턱턱 막히는 거예요. 때때로는 숨이 막힐 정도로 그냥 턱턱 막히는 거예요. 성도는 절대 쇠막대기 철병거 될 수 없어요. 소모는 막대기 되는 거예요. 삼갈의 자리로 내려가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소모는 막대기로 오셨어요. 자기를 다 비웠다라는 건 하나님만 드러나세요라는 이야기였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자기를 비웠어요. 그리고 내려오셨어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내 삶 속에서 나 예수는 드러나지 말고 하나님만 드러나세요였잖아요. 하나님만 드러나세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시키는 말만 했고 시키는 일만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줏대가 없어서 아니요 아버지만 드러나라고. 그게 소모는 막대기라니까요. 철병거가 되고 쇠몽둥이가 되면은 얘들이 은근히 자기를 의지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기에서 온전히 드러날 수가 없어요. 나도 철병거거든. 나도 쇠막대기거든. 그런데 내가 완전히 무시가 돼?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밀어내리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어땠는지 한번 보세요. 빌립보서 3장 4절.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을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뭐예요? 나 철병거야? 이런 뜻이에요. 그렇죠? 나 철병거야. 자격 있어 나. 이런 뜻이죠.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너희들 나한테서 흠 한번 찾아봐.
못 찾겠지? 그 정도로 나 완벽하게 살았어. 이 말이에요. 나 철병거야. 나 쇠막대기야. 이 뜻이에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내 의로 챙겨 가지고 있던 것들은 다 배설물로 버렸대요. 근데 버린 게 어떻게 버리게 됐냐면 잃어버렸대요. 누군가가 뺏어간 거예요. 훔쳐간 거예요. 내가 내 의, 내 자랑, 내 배경으로 갖고 있었던 것을 그게 내 힘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재산을 많이 모으려고 하고 명예를 얻으려고 하고 그러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걸 다 뺏어가 버린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의만 진짜 의니까 네가 쌓아놓은 건 다 버려. 그래서 다 버려. 배설물이라고. 배설물. 성도에게 힘이 되는 거 그리고 성도에게 자랑이 될 만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구원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만들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힘이기 때문에 그 은혜밖에 자랑할 게 없어야 돼요. 그래서 그가 쌓아놓은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그에게 인식이 되게 만들고 그런 다음에 싹 뺏어버린 것입니다. 아무 가치가 없게 만들어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밀어내세요. 그래서 바울은 철병과 같은 바리새인에서 사도로 부름을 받아 그냥 소막대기 된 거예요. 소모는 막대기 된 거예요. 그전에는 철병거로 잘 살았잖아요. 지금 이야기한 게 자기의 자랑이란 말이에요. 다 거기다가 산헤드린 공회원이에요. 국회의원이란 말입니다. 가말리엘 문화에서 유학했던 사람이에요. 똑똑해, 명예 있어, 부자야. 왜? 다수에서 예루살렘으로 유학까지 올 정도면 그리고 로마 시민권을 살 정도면 부자였어요. 집안도요. 근데 그걸 하나님이 아무런 가치 없는 것으로 다 밀어버려서 배설물이라고 여기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리고는 사도를 불러서 계속 감옥에 쳐놓고 난파되는 배에 막 실어버리고 계속 두들겨 패고 심지어 짱돌에 맞아서 거의 죽을 때까지 맞도록 놔두셨어요. 사람들이 갖다 버렸죠. 죽은 줄 알고. 진짜 반쯤 죽어서 이 사람이 죽은 것처럼 숨도 제대로 못 쉬었다는 뜻이에요. 그렇게까지 맞는데 하나님이 안 말려줬다니까요. 근데 그런 바울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러고 다닌 거예요. 바울은 분명히 그 속에서 평강이 뭔지를 알았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인생은 전쟁과 전쟁의 연속이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내게 있는 평화를 너에게 준다 그랬어요. 내게 있는 평강을 내게 주노니. 예수님의 평강은 따로 있었단 말입니다. 소모는 막대기로 밀려 내려간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은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생명력을 부여받게 되어 있고 그 생명력을 부여받는 그 삶 자체가 승리예요. 이게 승리. 다른 게 아니에요. 그게 승리예요. 내 것이 비워지고 내 안이 정말 퓨어하게 아주 깨끗하게 하나님 것으로만 채워지는 걸 승리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계속 밀려가다가 육의 죽음의 순간 그 죽음의 순간에 완전히 다 털리고 하나님 것으로 채워지는 걸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새 몸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 조금씩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병도 걸리고 늙어가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이렇게 늙어가고 썩어가고 병이 걸리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성도는 기뻐야 돼요. 이게 빨리 죽어야 내가 새롭게 태어나거든요. 근데 그냥 쭈글쭈글해지면 또 펴. 병 걸리면은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그냥 살아야 돼, 살아야 돼. 그렇게 오래 사셔서 못들 하시려고. 아니요. 우리는 죽음을 목적으로 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성도는. 근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러고 앉아있는 거예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모든 존재가 소모는 막대기, 하나님의 영광을 담는 그릇으로 낮아져서 하나님의 손에 들려서 하나님이 담으시는 걸 담아내야 돼요. 내 것 담으면 안 돼요. 우리 안에 지금 내 것이 너무 많이 담겨 있어요. 그거 털리는 게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거 채워주는 게 신앙생활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평강은 이 역사 속에서 이 세상 속 아담들이 절대로 알아볼 수 없는 엉뚱한 모양으로 나타나게 돼요. 평화의 나라에 속해서 그 평화를 살아가는 자가 진짜 이 평화가 어떤 것인지를 알기 위해서 그리고 왜 나는 평화를, 왜 우리 인간은 그 평화를 선물받지 않으면 안 되는지 그런 것들을 배우기 위해서
그리고 누가 그 평화를 나에게 선물해 주었는지를 배우기 위해서 이 땅에서 평화에 반대되는 삶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평화를 사는 사람이에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평강한 거예요. 삶은 너무 번잡스럽고 바쁘고 고통스러운 전쟁의 연속이고 하지만 그 속에서 여러분에게 소망이 있잖아요. 그게 평화예요. 하나님 나라의 평화. 그걸 염두에 두고 성경을 보게 되면 이런 구절은 그냥 이해가 가죠. 한번 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성도들에게 감정의 부분에 명령을 하고 계세요. 감정에 기뻐하라 감사하라 이게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어떠세요? 여러분은 이 명령에 열심히 순종하고 계세요? 아, 기뻐야 돼. 기뻐야 돼. 그래도 안 기뻐. 아, 기뻐야 돼. 기뻐야 돼. 그래도 안 기뻐. 벽에다가 박으면서 기뻐야 돼. 감정의 명령이 되든가요? 그리고 그렇게 감사하세요? 가끔은 되는 것 같기도 하죠. 가끔은 기쁘기도 하고 가끔은 감사가 나오기도 해요. 그런데 그 앞에 항상이라는 단어가 붙어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항상. 그리고 범사에 같은 말이에요.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해야 된대요. 이게 되냐고요. 아이 그건 우리의 목표 지점이니까 그냥 그렇게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면 되죠. 그러면 성도들이 몇 프로까지 노력하면 되는 거예요? 한 20%까지 감사하면 돼요? 한 40%? 그렇다 또 쑥 내려가죠. 어디까지 어느 수준까지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냐고요. 그런 거 없어요. 99% 안 돼요. 항상 이건 100%란 뜻이에요. 100% 항상 기뻐해야 되고 100% 늘 감사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게 가능한 명령이냐고요.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 나오는 신약성경에 나오는 그런 하라 하지 말라의 명령을 그렇게 여러분이 법으로 읽게 되면 여러분은 이런 데서 꽉 막히게 되는 거예요. 다른 거는 어떻게 쇼를 해보겠는데 이 감정은 내가 어떻게 컨트롤을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법으로 봐서는 안 돼요. 그 안에 들어있는 메시아 예수를 끄집어내야 된다니까요. 그래 지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될 거야. 그게 법이란 말입니다. 인간들은 언어 속에 항상 법을 넣어요. 왜? 선악 판단을 자기가 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을 문자로만 보면 그냥 해야 돼 해야 돼 지켜야 돼 잘 먹고 잘 살아야 돼 남이 보기에 훌륭한 사람으로 변해야 돼 사랑해야 돼 섬겨야 돼 거기에서 못 벗어나는 거야. 그냥 짐을 지는 거야 자기가. 근데 안 되잖아요. 그리고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엄청난 죄를 지어서 다른 이들에게 큰 피해를 줬어요. 예를 들어서 조모라는 아이가 대학에서 기관총을 난사해갖고 굉장히 많은 무고한 학생들이 죽었어요. 만약에 성도가 그런 죄를 졌다고 해보세요. 끓어오르는 분을 순간 참지 못해서 그런 피해자들을 양산하는 그런 엄청난 죄를 내가 졌어요. 그래도 기뻐해야 돼요 그때? 아이 기뻐. 어떻게 그냥 내 의지와 상관없이 이런 일이 막 일어나니. 아 기쁘다. 기뻐요? 그때도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기쁘라는 게 무슨 말이냐고요, 그러면. 내 아이가 어떤 정신병자에게 유괴가 되어갖고 강간당해서 살해당했어요. 기뻐해야 됩니까? 우리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지 말란 보장이 있어요? 실제로 그런 일 때문에 교회를 떠난 애들이 많이 있어요. 그때 진짜 기뻐지냐고요. 전쟁터에서 내 옆에 있는 전우가 포탄 파편에 맞아서 팔다리가, 사지가 다 떨어져 나가갖고 벌벌 떨고 있어. 기뻐해야 돼요? 아유 그래도 기쁘다. 가능하냐고요. 그럼 항상 기뻐하라는 게 뭐예요 도대체가?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런 구절은요. 고린도전서 13장 보세요. 4절.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성리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에이? 기뻐하지 말아야 될 것도 있네요. 근데 항상 기뻐하라와 이거는 어떻게 화해를 시켜야 돼요? 기뻐하지 말아야 될 게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항상이라는 단어가 범사이라는 단어가 기쁨과 감사 앞에 붙을 수 있냐고요. 우리가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법칙을 하나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 성도들에게 무작정 기뻐하고 감사하라고 하지 않죠. 중요한 키포인트 거기에 아주 키가 되는 어구가 있는데 그게 뭘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기뻐하고 예수 안에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한 군데 더 볼까요? 빌립보서 4장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기도 항상 기뻐하라고 또 나오죠? 어디서? 주 안에서. 여러분, 감정이라는 건 항상 상대적이고 관계적인 것이죠. 감정이라는 건. 인간이 기쁨을 느끼고 감사의 그 감정을 느낄 때에는 항상 그 대상과의 관계성에 근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기쁨과 감사의 대상이 항상 변하는 사물이나 뭐 현실이나 사람 이런 것이 될 때 이 대상이 변하면 내 감정이 수시로 이 변화에 의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단 말이에요. 내가 마누라를 죽도록 사랑한다고 하지만 어떨 땐 또 죽도록 믿기도 하잖아요. 저는 뭐 그냥 영원히 죽도록 사랑만 하지만 지난주에 죽을 뻔했어요. 집에 가서. 그죠? 대상이 변하면 내 감정이 수시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래요. 근데 이 대상이 고정적일 땐 어떻게 될까요? 항상 나에게 기쁨을 주는 대상일 땐 어떻게 될까요? 그 기쁨과 감사가 변하지 않아요. 그러면 어디에서, 성도는 어디에서 기쁨과 감사를 얻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주 안에서, 예수님과 예수님이 하신 일 안에서는 항상 기뻐하고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성도는 기쁨과 감사의 나라 속에 들어가 있어요, 이미. 예수님과 예수님이 하신 일 때문에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됐으니까. 그런데 역사 속에서 내가 항상 기뻐하고 항상 주님 때문에 감사해야 되는데 내 안에서 죄가 나에게 발견이 되고 또 세상의 어두운 죄가 나에게 감지가 될 때 이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하는 이 나라에 들어있는 이가 그 죄를 감지할 때 어떤 감정이 들까요? 슬프고 안타깝고 고통스럽고 괴롭습니다. 고통스러워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하는 자는 이 세상에서 여기는 죄 투성이니까 거의 매일 슬프고 고통스럽고 아프다 말입니다. 그 자가 항상 기뻐하는 자고 그 자가 항상 감사하는 자예요. 그 죄 때문에 이 어두움 때문에 아프고 고통스럽고 슬픔을 느끼는 그 자. 근데 자꾸 우리는 조금 아까 이야기한 평강이나 이런 기쁨이나 감사나 이런 걸 선악과 따먹은 인간들이 규정해 놓은 그런 감정으로 정의를 하기 때문에 왜 나는 예수 믿고 평화롭지가 않아? 난 왜 예수 믿고 이렇게 감사하지가 않지? 난 예수 믿고 왜 이렇게 기쁘지가 않아? 이러고들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오히려 평화의 나라에 들어가 있는 자, 기쁨의 나라, 감사의 나라에 들어가 있는 자는 그 반대편의 것들을 경험하면서 이곳에서는 아프고 고통스럽고 슬픔을 겪지만 믿음으로 그 나라를 사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요. 그 자가 항상 감사한 거예요. 그 자가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그 자가 항상 평화의 나라에 사는 거라 말입니다. 근데 그것도 모르고 아니, 성경에 늘 기뻐하라고 그랬으니까 그냥 아버지가 돌아가셔도 헬렐레 기뻐. 사업이 망했는데도 아, 기뻐. 그 연극이에요. 어떻게 기쁩니까 그게. 말도 안 되는 소리들하고 앉아요. 고로한 기뻐하는 듯한 모습을 다른 이에게 보임으로 말미암아 그 순간에도 내 가치를 챙겨가는 거예요. 교활한 인간들이. 마찬가지로 에웃의 활약으로 이스라엘이 태평성대에 들어갔을 때 그 태평성대의 시절 동안에 삼갈의 전쟁이 있었던 겁니다. 이스라엘, 즉 교회는 아직 이 세상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는 이 세상 속에서 예수에 의해 완료된 그 평강을 깨는, 평강이 완료되어 있는데 그 평강을 누가 깨고 있어요? 내 속에 있는 죄가 깨고 있잖아요. 그 평강을 깨는 내 속에 그 블레셋을 경험과 체험으로 보는 거예요.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요건 반드시 죽어야 되는 거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그걸 죽여요. 요게 에글롯이고 구산 리사다임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써먹고 하나님이 죽여버린다니까요. 사사기는 아주 심플해요. 패역한 이스라엘도 나, 그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 그를 치는 그런 대적들도 나예요. 내 안에서 전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그걸 죽여버림으로 말미암아 진짜 나를 살려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인 나. 그 블레셋을 향해서 철장을 들고 공격해오는 분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와 전쟁하러 오시는 거예요. 백마를 타고. 근데 하나님은 전쟁하러 와갖고 내 안에 있는 그 더러운 것들을 죽이려고 하는데 그분을 붙들고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때 그냥 허탈. 하나님이 얼마나 허탈하시겠어요. 야 이거 뭐냐. 전쟁하러 왔던 얘가 내가 부수려고 하는 걸 도리어 달라고 그러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를 얼마나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평강의 나라에 들어간 성도는 아무 일 없이 무사태평한 삶을 살게 되는 게 아니라 전쟁과 전투와 그러한 다툼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평강을 해치는 세력과 존재들의 실체를 배우게 되는 거고 그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 나라의 완료된 평강을 소망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전쟁은 나의 밖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어디서? 내 안에서 일어나는 거야. 내 안에서. 그리고 그 전쟁의 장수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는 반드시 이긴다 진다. 이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반드시 죽는다 산다. 죽어요. 예수가 이기기 때문에. 내가 이기면 그게 바리새인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죽여버렸잖아요. 예수가 날 죽여야 돼요. 거반 죽어야 이방인으로 오신 예수의 도움을 받는다니까요. 사마리아인으로 오신 예수의 도움을 거반 죽어야 받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거반 죽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 죽으시면 되는 거예요. 옛사람의 죽음. 그 옛사람의 죽음이 있어야 반드시 부활이 오는 거예요. 성도는 그렇게 소문은 막대기가 되어서 결국 하나님의 영광만 오롯이 드러내는 자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2장 5절 보세요.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치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세 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강함의 주인은 누구? 예수인 거예요. 이게 보세요. 사도 바울도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당했다잖아요. 이게 무슨 평화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걸 평화라고 한다니까요. 그리고 이런 일이 일어나면 슬프지 어떻게 기뻐요. 근데 기쁘대요. 왜? 이 세상 것들을 대상으로 한 감정은 다 가짜거든요. 내 감정의 대상은 성도의 감정의 대상은 움직이지 않는 고정되어 있는 예수여야 돼요. 그래서 기쁜 거예요. 예수가 해놓으신 일은 변하지 않기에 난 기쁜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일들, 이러한 조변석게 하는 그런 사물, 인간, 사건 이런 것들이 나의 감정의 대상이 되면 나는 절대 항상 기뻐할 수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가끔 기뻐하고 가끔 감사하는 게 아니라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대상을 올바로 선택하라는 뜻이에요. 감정을 조절하라는 게 아니라 마인드 컨트롤해서. 안 돼요, 그게요. 긍정적 사고, 긍정적 마인드, 긍정적 생각 이런 것으로 우린 행복할 수 있다. 그 행복 전도사 자살했어요, 며칠 전에. 책을 16권이나 쓰고. 그분의 주장이 뭐였냐면 긍정적 사고를 하게 되면 반드시 행복은 내 것이 된다였어요. 사람의 힘으로 그 행복이 찾아지지 않는다는 증거예요. 행복 전도사가 행복하지 않아서 자살했다니까요. 삼성에서 3,000명이 넘는 그 삼성에 왔던 강사 중에 1위였어요, 그 여자가. 그만큼 사람들 혼을 쏙 빼놨단 말입니다. 이거구나. 책이 16권이 전부 베스트셀러였어요. 행복하고 싶은 인간들의 열망이에요, 그게. 근데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채워지지가 않아요. 그런 걸로 채워지면, 아니, 좋은 차로 내 행복이 채워지고, 좋은 집이 채워지면, 여러분 왜 좋은 차를 한 대만 사면 되지? 7대, 8대씩 왜 살까요? 한 대 샀더니 또 뻥 뚫려. 두 대 샀어. 또 뻥 뚫려. 세 대 샀더니 또 뻥 뚫려. 며칠 전에 신문에 난 그 1억 불 사기친 그 사람들 차가 7대였다 그러더라고요. 포르쉐, 페라리, 벤츠. 아니 부부가 차를 7대를 어디다가 써요. 우리 집사람이나 저의 정신머리 같아서는 키도 못 찾아요 아침에. 지금 딱 두 개인데도 그거 서로 바꿔갖고 그냥 어떤 때는 왜 그럴까요? 안 채워지는 거예요. 존 트라볼타가 왜 비행기를 몇 대씩 샀을까요? 비행기로도 안 채워지는 거예요, 이거는. 아니, G19 달랑 셋인데 보잉 747기가 웬 말입니까? 그걸 자기네 집 마당에다가 척 주차를 해놨어요. 인간들의 우매함이요. 행복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랑해요. 와이프가 햄버거 먹고 싶어 했을 때 이 비행기 타고 가서 햄버거 사왔다는 거예요.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비용신. 집 앞에도 맥도날드 있어. 아니 집 앞에 있는 맥도날드 다 두고 왜 비행기 타고 가서 햄버거를 사와요? 다 그게 그거지 햄버거는. 사람들은요 그런 바보 같은 것들로 자기를 자랑하고 거기서 행복 비스무리한 것들을 챙겨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그런 데에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 거기서 벗어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약함을 오히려 하나님 앞에 폭로당하고 거기에 채워지는 하나님의 강함을 경험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좋아지고 하나님께 의존적 존재가 되는 거고 그분과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어떻게 해서든지 이분을 꼭 붙들어야 되겠구나라는 그런 절대 의존적 존재, 그런 의존성이 거기서 생기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나도 괜찮아. 그냥 괜찮은 것 같아. 뭐 좀 부족하지만 거기선 절대 의존이 안 나오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걸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도의 삶이 이 역사 속에서 그렇게 흘러가게 될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당신의 삶으로 보여주고 가신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에요. 그분은 평강의 나라의 왕이고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하며 살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자세요. 그런데 그분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늘의 평화를 갖고 오신 그분이 이 세상에서 어떤 취급받으셨어요? 전쟁과 전쟁을 겪으시다가 결국 맞아 죽었습니다. 평화의 나라,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은 바로 그 길을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 일이 여러분에게 닥칠 때 당황하지 마세요. 제가 가끔 우리 교인들의 전화를 받을 때 참 그런 면에서 굉장히 마음이 이렇게 흐뭇할 때가 있어요. 분명 통곡과 함께 목사님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어요. 우리에게 이런 일이 생겼네요. 이거 어쩌면 좋죠 하고 막 우는데 오늘도 그런 전화 한 통 받았는데 근데도 이게 우리가 가는 길이 맞다고 하는 그 성경 말씀이 나에게 이해가 되어져서 목사님 죽을 정도는 아니에요. 이렇게 가는 건 맞죠? 맞죠? 예, 맞죠. 예, 그러면 열심히 잘 이겨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성도가 맞다면 우리 안에 들어온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로 어디로 사라지지 않아요. 그 말씀이 살아서 여러분을 살려낸다니까요. 절대로 엉뚱한 거 기대하거나 그러지 마세요. 그러한 예수님의 전쟁, 그러한 성도의 가나안에서의 전쟁, 그 삼갈의 전쟁을 복음서에서 이런 그림으로 한번 보여줘요. 이것만 하고 마칠게요. 마가복음 1장 35절. 새벽 오후에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가로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저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 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더라. 한 문둥병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케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민망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곧 문둥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어미 경계하사 곧 보내시며 가라사대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네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네 깨끗케 됨을 인하여 모세에 명한 것을 드려 저희에게 증거하라 하셨더니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그에게로 나오더라.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고 그리고 40일간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 후에 귀신 들린 자들과 병 걸린 자들을 고치시는 장면이에요. 이 그림은 문맥상 예수님이 뒤치신 분이 애굽에서 오셔서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애굽에 들어갔다 나오잖아요. 애굽에서 나와서 어떻게 해요? 세례를 받죠. 세례는 뭐다? 고린도전서 10장. 홍해를 건너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40일 광야 시험을 받으시죠. 원래 이스라엘의 40년 광야 시험이 40일 광야 시험이었어요. 여기서 실패하는 바람에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이 된 거죠. 근데 예수님이 그걸 성취해 나가시는 거거든요. 자, 세례 받으시고 홍해 건너신 다음에 40일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어요. 그 다음에 40년 광야 다음 해가 뭐예요? 출애굽기에서는. 가나안 전쟁이죠. 지금 예수님이 40일 금식 이후에 시험 받은 이후에 나오는 이야기가 바로 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요 지금 문둥병자를 고치고 문둥병을 쫓아내고 내어쫓고 귀신을 쫓아내는 요 사건이 뭐예요? 가나안 정복 전쟁인 거예요. 요게. 가나안 정복 전쟁이라는 건 문둥병보다 더 더러운 그 죄의 질병을 갖고 있는 나 그리고 그런 마귀적 본성 그걸 여전히 소유하고 있는 이 귀신 들린 나 그 나를 죽이는 전쟁인 거예요.
지금 요 이야기에서요. 예수님이 지금 가나안 정복 전쟁을 벌이시는 그 장면인데 여기서 내어쫓다, 뭐 나가게 하다 요 단어가 전부 전쟁 용어들이에요.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르시는데 그럼 여기가 가나안이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어디서 지금 병을 고치고 계세요? 문둥병자를. 장소는 안 나오죠. 근데 헬라어 원어로 보면 한적한 곳이라고 나와요. 35절에. 그리고 45절에 또 한적한 곳 나오죠. 그게 에레모스예요. 에레모스는 뭐? 광야예요. 광야. 예수님이 지금 광야에서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내고 문둥병자에게서 문둥병을 나가라 하고 있어요. 나가라! 그러면 왜 여기서는 광야일까요?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사사기에서 공부하고 있는 가나안 전쟁의 그 본질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라는 곳은 문둥병자 귀신 들린 자는 이스라엘 진 안에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들어와요. 이스라엘 진 밖을 광야라고 해요.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 밖을 광야라고 그래요. 그래서 귀신 들린 자, 문둥병자가 광야 한적한 곳에 있는 거예요. 그들은 절대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 안으로 못 들어와요. 못 들어와요. 그 언약 공동체 안에 못 들어오면 다 죽어야 돼요. 사망이에요, 거기는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죽어야 할 문둥병자, 귀신 들린 자, 우리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을 붙들고 있는 문둥병과 그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전쟁해서 쫓아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 쫓아내냐면 여러분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손을 얹어서 안수해서 질병을 치유하시고 그걸 뭐라고 설명하죠? 예수님이 이사야서의 예언대로 질병을 짊어지셨다 그러죠. 그러니까 문둥병자를 낫게 한 것, 안수해서 낫게 했어요. 지금 읽은 본문에서. 그러면 그 문둥병이 어디로 갔다는 뜻이에요? 예수에게로 갔다는 뜻이에요. 귀신 들린 자에게 손 얹어서 귀신을 쫓아냈으면 그 귀신이 어디로 갔다는 거예요? 예수에게 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더러운 우리 안에 있는 그런 마귀적 죄성, 더러운 그 죄를 예수님이 다 빨아서 가져간 거예요. 가져가고 문둥병자에게 어디로 가라 그래요? 진 밖에 광야에서만 살 수밖에 없는 그 문둥병자에게 성전으로 가서 제사장에게 가라 그래요. 제사장에게 보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 광야에서 유리방황하다가 죽어야 할 그 더러운 자들이 지금 어디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으로 보내지고 예수님은 어디에 머문다? 45절 광야에 머물더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매달려서 영문 밖으로 나가시고 진 밖으로 나가시고 영문 밖에서 쓰레기장 개했나 거기에서 영원히 불타서 죽어야 할 그들이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새 예루살렘 성이 되는 거예요. 그걸 구원이라 그래요. 그게 복음인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어떤 방식으로 싸우고 있냐고요? 예수님도 열심히 고치고 야 너도 좀 뭐 좀 해봐 새끼야 그냥 가만히만 있지 말고 뭐 고약이라도 바르고 이랬어요? 멍하니 있는데 예수님이 찾아가서 질병을 빨아들여 버린 거예요. 다 그때 문둥병 환자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귀신 들린 자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 머리를 아무리 두들겨 패도 귀신은 안 아파요. 자기 몸을 아무리 바다에 갖다 집어 던져도 귀신은 안 죽어요. 그래서 물귀신이 있는 거예요. 물에 빠지면 사람만 죽어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예수님의 열심으로 쫓아내는 거예요. 그걸 구원이라 그래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의 질병, 우리의 죄가 되셔서 죽는 방식으로 가나안 전쟁이 일어난다면 예수님이 뭐가 되시는 거예요? 소모는 막대기, 삼갈,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을 가득 채우고 있는 600의 블레셋이 죽는 거예요. 그 소모는 막대기에 의해서. 그리고는 결국 우리가 소모는 막대기가 되는 거예요. 또 삼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에서 뭐라 그래요? 우리도 영문 밖으로 나가자 그러잖아요. 광야예요 거기가. 영문 밖으로 나가서 어떻게 되는 거죠? 소모는 막대기 되는 거예요. 문둥병자 되는 거예요. 귀신 들린 자 되는 거예요. 그거 경험하면서 내가 이런 존재란 말이야. 그런데 어떻게 이런 자를 하나님이 살렸을까? 광야에서 우리는 바로 그 전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문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거기 나가서 뭐 하라고? 니들의 실체를 보라고. 그게 전쟁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소모는 막대기가 될 때에 그 소모는 막대기에 의해서 또 다른 자가 소모는 막대기로 또 내려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약함에서 약함으로 또 약함에서 약함으로 전달되어지는 게 기독교입니다. 그게 복음인 거예요.
어줍지 않은 힘의 원리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렇게 복음을 완전히 반대로 왜곡시켜 놓은 거예요.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돼요, 여러분. 왜 에훗의 이야기와 드보라 이야기 사이에 삼갈의 소문은 막대기가 들어가 있는지 아시겠죠? 성경은 계속해서 하늘의 영적 현실과 이 세상에서의 성도의 역사성, 역사 속에서의 현실을 계속 비교하고 대조하여 보여주는 거야. 요한계시록이 그렇게 갔죠, 그죠? 하늘의 교회를 한번 보여주고, 지상의 교회를 보여주고, 하늘의 교회 보여주고, 지상의 교회 보여주고, 계속 그렇게 나가잖아요. 그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선악 구조를 가지고, 함부로 세상 판단하지 마시고, 사람들 판단하지 마시고, 그리고 그 사람의 처지와 환경, 이런 거 함부로 혀차지 마세요. 우리는 판단할 수 없어요. 각자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지어져 가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